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요,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손님이 이제 저희 쪽에서,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손님이 이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해서, 예,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컴퓨터가 계속 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 연결한 걸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연결도 보니까 대충 사진상으로는 그때는 잘 안 보였는데 대충 보니까는 연결도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손님한테 그랬죠. 아,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보시라. 컴퓨터가 이제 자꾸 게임만 실행하면 그러니까 뭐 인터넷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픽을 많이 쓰는 작업 그런 거를 하면 컴퓨터가 계속 꺼진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이제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여서 연결한 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러시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컴퓨터를 한번 들고 오셔라 해서 실제로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보니까는 꺼질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이제 들고 오셨어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제 들고 오셨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GX1000인데, 그 손님 거는 이제 시소닉 600W였어요. 600W였는데, 어떻게 연결했냐면,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파워 케이블을 보니까 연결을 잘못하셨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예, 파워 이제 3060이었는데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셨냐면 요거는 이제 파워 쪽에 이제 전원 쪽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파워 선에 보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죠. 요거 이제 두 가닥씩 요렇게 있죠. 3060 3펜 짜리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요 손님이 이제 여기 두 가닥 요렇게 두 가닥 보이시죠? 두 가닥 보이시죠? 근데 요거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요거가 이제 주전원이고 이게 보조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0% 효율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50%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요걸 이 보조로 두 개로 꽂으셨더라고.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딱 두 개를 이렇게 꽂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컴퓨터가 계속 꺼져요. 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로 꼽으시면 안 된다.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기 보면 파워 괜찮은 거 사면, 모르겠다.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PCIe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시면, 옆쪽에다 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가닥, 이게 주전원.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 말고, 요걸로 두 개. 3펜 짜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좀 전원 많이 먹기 때문에 3펜 짜리는 뭐 3070이나 TI 뭐 이런 거 3080 TI 이런 것들인데 보통 그러면 850W 정도 800W 이상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조전원이 아마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예요. 이 PCIe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주전원으로 3개를 꼽아야지 정상적으로 성능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 잘못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꺼진다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PCI Express 그러니까 PCIe 요거 전원을 잘 연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영상은 아니고요.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실사용에서 이제 쓰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컴퓨터를 자주 내가 만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올바른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